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 거. 아~ 먹던 피자를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린 거. 아~ 진짜? 그래요. 와~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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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먹는 거를 요구하면서 굳이 뽑아달라고 하면 정정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학교 있네. 진짜? 저? 그래요. 제 부모 네. 누구예요? 아, 이 미스 코리아들 적응 안 되네. 아, 우리 가연양에게 박수! 네, 나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 과정 나오세요. 자, 문제 주세요. 네, 교실에서 방귀를 뀐 도훈이, 냄새를 맡은 친구들이 무슨 냄새야, 도훈이 너지? 라고 한다면 도훈이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하. 1번, 그래, 나다 하고 당당히 말한다. 아하. 2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아냐? 하며 뒤집어 씌운다. 3번, 미안 하며 바로 사과한다. 4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하고 딱 잡아뗀다. 5번, 야 덤벼! 하고 다짜고짜 한판 붙자고 한다. 앞에 어린이시절에는 4번, 5번을 동시에 합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전부 봐! 누구냐? 어떻게 할까요? 네. 5번. 덤벼. 아, 왜냐면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막 그런 말 하는 거 덤벼봐야죠. 그렇지. 덤벼봐야죠. 덤벼봐, 덤벼. 왜 네가 그런 얘기 해? 덤벼. 그냥 냄새는 맞지? 증거 있으면 딱 나왔을까? 아, 딱 잡아댄다고. 다행히 부끄러운 거 되게 싫어해요. 창피해요. 그런 자기한테 부끄러운 걸 좀 숨기는 편이에요. 리원 형은? 증거 있어 하면서 딱 잡는다. 증거 있어 하면서 딱 잡는다. 여자애들이 좀 여자애들이 미스 코리아 집안에 약간 좀 그렇구나. 근데 도훈이는요, 그래 나다 하고 당당히 말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도훈이는요, 이거 종교생활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종교생활 때문에 거짓말을 해? 아니, 도훈이 지금 종교가 뭔데요? 아, 종교 생활합니까? 학교가 기독교. 예, 기독교 학교예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번 할 것 같아요. 2번. 그렇게 말하는 거지. 민망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네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한 명으로는 더 정의로우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나다하고. 실제 경험을 해가지고요. 아, 실제? 그래, 나다하고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계속 그러다가 의심해가지고 더 큰 창피를 당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창피 한 번 당하고 나는 게 나아요. 그래요. 이게 한민권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투사하지. 정말 정의로워요. 네, 맞아요. 네? 역사 이름을 남겼을 거예요. 가이냐 가이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너지? 하면서 뒤집어 씌운 거죠. 아, 뒤집어 씌운다. 가윤이 형. 여자애들은 확실히 그래 나다하고 당당히 말. 아, 그래 나다. 그래 나야?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윤이만 해도. 셋 중에 누군가 하나 꼈을 때 분명히 가윤은 네, 네가 꼈지 하면서 좀 미루는 그런 거고 가윤이는 늘 당당해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도훈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아마 그래 나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을까. 그래. 아, 네. 어, 그럴 것 같아요. 성격성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자, 도훈이 어떻게 얘기할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몰래 방귀를 뀌었는데 친구들이 너지?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나는! 나는! 아, 우리 도훈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 나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을까. 그래. 아, 그럴 거 성격성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덤벼 하고 자짜고짜 한 번 쳐. 덤벼 하고 자짜고짜 한 번 쳐. 아, 덤벼 하고 자짜고짜. 왜요? 방귀는 누구나 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친구로서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저를 망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남자의 명의를 걸고 걔를 혼내줄게요. 남자의 명의를 걸고 먼저 덮어줘야지 걔를. 언니군 종교생활 한다는데 전혀 아닌데요? 그러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 종교생활 하니까 나다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았는데 친구가 나를 내 명예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한판 보자! 학교를 좀 더 다녀야겠군요. 네. 종교생활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군요.